동상이 몽의 추자현 친부모 못 나오는 이유 시부모님의 놀라운 인상. 추자현이 시부모님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23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 2 너는 내 운명에서 추우 부부 추자현 우효광과 우블리 부모님의 색다른 변신이 공개된다. 화창한 북경의 오후 추우 부부와 부모님은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갔다. 우효광과 부모님은 아마도 밥을 먹으러 가는 것 같다며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한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추자현과 시어머니는 단잠에 빠졌다. 우효광의 아버지는 잠든 아내를 바라보더니 무심한 척 옷을 덮어주었다. 이에 질세라 우효광도 자고 있는 추자현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옷깃을 여며주며 부전자전 아내 사랑을 보여주었다. 추우 가족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사진관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우효광과 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알고 보니 추자현이 시부모님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던 것. 추자현은 시어머니에게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다며 선물을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추자현은 어머니가 도와달라며 시어머니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고 오랜 시간 변신 끝의 모습을 드러냈다. 두 여자를 본 우효광과 아버지는 얼굴 가득 미소를 드러냈다. 추자현이 준비한 선물에 시부모님은 행복하다며 며느리를 향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를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MC들은 자현씨가 많이 준비했네. 효광씨가 너무 고마워했을 것 같다. 엔드 알디 규유오. 곧만해 추자현표 서프라이즈 선물의 정체가 무엇일지 기대감을 더했다. 우블리는 물론 시부모님까지 감동에 빠뜨린 추자현의 선물은 23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